좀 용기를 냈습니까? 개인적인 대화를 이렇게 나누지는 않았었단 말이야. 그렇죠. 근데 이제 촬영 끝나고 뭐 뭔가 핑곗거리가 없나 그냥 고심하다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. 네. 근데 제가 그때 좀 끝나고 이렇게 쉴 때 사진들을 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저희 회사에서 찍은 사진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막 이렇게 나와 있는 사진들이 나와 있더라고요. 네. 이거 봐. 네. 그래서 그 사진을 보냈어요. 그러면서 아유 사진에 나오셨다고. 그래서 전해드린다고. 네, 그래서 안부를 물었는데 아, 예, 뭐 사진 감사합니다. 뭐 잘 쉬고 계세요 하는 그런 질문이 이렇게 딱 온 거야. 온 거야. 물음표가 아, 네. 하나 더 왔구나. 네. 아, 이거다. 그리고 이제 공통 분모를 찾아내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. 그러다가 뭐 이렇게 같이 촬영했던 배우들 너무 다 사이가 좋았거든요. 누나 형들 너무 좋았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또 이거다 그래가지고 얼른 제가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. 바로요? 네. 갑자기. 저는 좋아합니다. 그랬더니 아, 예, 감사합니다.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약간 그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이성적인 게 아니라. 그렇지, 그렇지. 아,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. 그래서 얼른 얘기해줬죠. 그거 아닙니다. 저는 그쪽 좋아한다고. 답이 바로 왔어요, 그쪽에서? 저쪽에서는 이제 크게 막 갑자기 뭐 그래 뭐 저도 좋습니다 뭐 이런 거 없고 그러면 사실 몰랐으니까 조금 그리고 나중에 하는 얘기가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했대요. 근데 이성적인 느낌은 크게 가지지 않았었는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약간 호기심에 이제 불을 지핀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도 하고 뭐 얼굴도 보고 뭐 이러다가 호감도가 커진다 싶을 때 이제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해보잖아요. 이제 근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아 가겠구나. 아 결혼을 하겠구나. 네네. 야. 아 왜냐하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이렇게 저도 나이가 찼고 누나는 좀 더 많이 차셨으니 앞으로 만남을 가지려면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전 그날 이미 생각했죠. 이제 마음은 갔다. 타이밍이 딱 이제. 아, 예, 예. 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? 아 예. 아유 좋습니다. 오늘 생각이 딱 맞네요. 여기 악수하면서.